10년 전 하루를 주워 호주머니에 넣는다. 하루를 어떻게 주워요? 하루는 시간인데 호주머니에 넣으려면 공간화돼야 되죠. 그래서 이 문장을 이제 어거지로 물리로 바뀌어 맞추면 아, 시간을 공간화시킨 건가? 물론 되게 이상한 표현일 수 있어요. 사실 20세기의 물리학은 이제 시간과 공간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내면서 시작됩니다. 상대성 이론이죠. 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움직이는 물체,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은 느려지고 길이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처럼 상대성 이론에서는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이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시공간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는 공간을 상상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공간이 없는 시간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실제 시간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도 답을 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은 단지 사건들의 순서를 주는 것에 불과한데 모든 사건은 공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공간들이 어떤 순서를 갖고 있는지가 시간이라면 사실 시간은 공간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루를 줍는다는 것은 시간을 주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루이라는 시간 길이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모은 것으로 이들은 모두 공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에 공간의 집합이라면 호주머니라는 공간에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리학자가 본 시적 문장의 해석인데 글쎄요. 시인이 이 의견에 동의할진 저도 모르겠어요. 앉을래? 의자가 의자에게 말했다. 서성일래? 의자가 대답한다. 의자가 다른 의자한테 앉을래? 하고 물어봤더니 그 의자가 서성일래. 자, 이런 이상한 상황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이 의자에 앉으면 앉은 거지만 의자가 의자에 앉으면 포개어진 겁니다. 사람이 서 있으면 서 있는 거지만 의자가 서 있으면 서성이는 거죠. 왜냐하면 의자의 용도 자체가 앉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건 물리학자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관점인데요. 세상 모든 운동, 세상 모든 물리적 상황은 서로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누가 그 상황을 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물체는 정지한 것일까요? 이 물체는 정지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돌잖아요. 지구 밖에 있는 사람이 이 물체를 본다면 지구의 자전속도로 돌고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구 밖에서 이 물체를 보면 지구는 공전속도로 돌고 있을 겁니다. 지구의 공전속도는 총알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어마어마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죠. 즉, 운동에 대한 모든 진술은 다 상대적입니다. 시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요? 의자가 되면 의자에 앉을 수 없다. 사람이 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 과학자가 보기엔 논리적 비약인데요. 의자가 되면 의자에 앉을 수 없죠. 그러면 사람이 되면 사람이 하는 일을 할 수 없다가 논리적 귀결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사랑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문장을 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시인은 자동으로 사람은 사랑을 하는,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생각해요.